안녕하세요, 몰콘입니다. 오늘은 2형식 기어박스 분해 및 조립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 재료는 이름 모를 중국 회사의 MP5 기어박스이며, 분해를 하는 동시에 트리거, 셀렉터 플레이트, 노즐을 AR15 용도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나사를 분해해줍니다. 그리고 스프링이 튀지 않게 조심스럽게 엽니다. 스프링 가이드와 스프링을 빼줍니다. 스프링은 약 M110 정도로 예상됩니다. 완전히 똥그리스 천지네요. 이런 녹색 그리스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피스톤과 피스톤 헤드, 터펫 플레이트를 모두 분해해줍니다. 그리고 1번, 3번, 2번 기어를 모두 빼줍니다. 빼준 김에 동그리스는 좀 닦아줬습니다. 다음은 트리거와 스위치 회로입니다. 스위치 부분은 나사를 분해해줍니다. 컷오프 레버 나사는 굳이 지금 분해할 이유는 없지만 조금 있다가 셀렉터 플레이트를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분해하였습니다. 부싱을 빼고 똥그리스를 모두 닦아줍니다. 셀렉터 플레이트는 이렇게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분해합니다. 셀렉터 플레이트를 교체합니다. 피스톤의 에어로스를 확인합니다. 에어로스가 좀 심한 편이라 오링을 인위적으로 좀 늘렸으며 피스톤 헤드에 테프론 가공을 하였습니다. 다시 분해 역순으로 조립합니다. 스위치치는 다음과 같이 접점이 닿는 것을 확인해줍니다.
방금 닦아놨던 그 기어들에 다시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볼베어링을 다시 장착하고 2번, 3번 역회전 방지턱 1번 기어 순으로 조립합니다. 트리거를 다시 장착해주고 노즐과 탑백 플레이트를 다시 장착합니다. 피스톤이 너무 빡빡한 것 같아서 여유를 주기 위해 조금 그리스를 발랐습니다. 스프링과 스프링 가이드를 장착하고 선이 씹히는 것을 주의하면서 내부 부품이 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덮개를 놨습니다. 전동원 기어박스 분해와 조립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 마시고 분해 영상들을 참고하면서 분해 조립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물컴이었습니다.